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찍질한 것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빌라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온갖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빌라도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후견했던 사람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였습니다. 세자누스가 불과 몇 달 전에 정치적으로 숙청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끈떨어진 쪽박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중봉기가 두 분이나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을 놓아주는 것이다. 이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네가 반역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에게 고발할 것이다. 내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라도를 지금 아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의 겁박을 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정말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구덩텅이에 이 빌라도가 떨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이런 참담한 말을 신성모독을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진리가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빌라도 편에 가담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장사하는 유대 제사장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항상 가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나의 이익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대로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